일단 진지했으니까 방어한 게 마저 하나로 바꿔주고요. 일단 돈 벌기 더 쉬운 거는 당연히 제라스인데, 대신에 제라스 포킹이랑은 다르게 제 거에는 에어본이 있잖아요. 차징한 에어본은 은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면서. 그래야지 원딜이 호응을 해서 그냥 포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킬각이나 이제 바텀에서 킬을 따면은 저는 집 가기 전에 한번 미드 들려주는 것도 괜찮은. 일단 뭐 경치라도 먹고 좀더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. 창 맞고 나한테 오면은 점프 끊어주는데. 일단 지금 체력이 불리해져서 딜교가 더 불리하거든요. 회오리 깔 때는 항상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무섭겠다 싶은 곳으로 깔아놓고, 그래야지 손해가 제일 덜하고 기회도 생겨요. 아, 제라스 안 맞았네. 어, 나이스. 이게 카르마면은 유리에도 신속신을 살 텐데, 제라스는 슬로우가 무서운 게 아니니까 약간 로밍 겸 해서 기동신 사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쉴드가 없기도 하고 기동신 딜이 좀더 많이 나오니까. 잔나 패시브 킬각이다 이건. 스턴 조심. 스턴만 피하면은 나랑 더 가까웠으면 살렸는데. 진좀못 가게 할까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에게 반했습니다. 못 가게 했다. 이레리 다이브를 한다고 잔나한테? 안 밀어도 됐긴 한데, 이게 방생은 아니에요. 애초에 탑 손해하고 버리고 온 거라서. 원래 제국을 갈라 했는데, 제국이나 슈렐. 근데 우리 팀 AP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리안드리를 갈게요. 유리할 땐 정글이랑 같이 이런 데 시야를 먹을 수가 있어서. 괜찮아? 일단 최대한 회오리 아꼈다가 점프 끊는데. 일단 이레리 지금 괴물이거든요. 좀 제대로 각 잡고 써야 돼. 넓은 데서 내가 다 막아주면서 전령 치는 거 같은데. 지금 괴물 리안들이. 아니 이래를 못 이길 것 같은데? 시감 200원. 그래, 이렇게 넓은 데서 나랑 같이 싸워야 돼.
일단 살리고. 아, 깔아놔야 되는데. 아, 실수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요네가 완전 든든한데 적팀한테. 빼 빼. 아, 회오리 없을 때 오네. 아, 근데 억제기는 다 밀어봤자 지금 오히려 제네한테 좋을 것 같은데? 망했네. 리신 게릴라 말도 안 되고. 시감이 없으니까 나 빼고 제이스 마드 깔아줄게. 몰래 가서 맘 같아서 내가 공속템 사서도 뿌시고 싶은데. 아, 핑화 아니고. 다 어딨어. 아, 뭐야 이래. 이래, 아, 저기서 암살하고 있었네. 일단 제라스 한 명 여기.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한타 열렸다. 제이스만 살아라 제이스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. 뭐야 저 새끼래. 제발 제발. 온다 애들. 소환.